TMI 리뷰. 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TMI 리뷰 대도서관입니다. 살인마 한 명을 생존자 4명이 조리돌림하는 게임. 그래서 살인마로 플레이하면 진짜 생존자들을 미치도록 찾고 싶어진다는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다들 알고 계시죠? 인디게임에서 지금은 국민게임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공포 생존 비대칭 PVP 게임 대바대가 한국시간 기준 3월 31일 본섭에 사상 첫 K-POP 스타 신규 살인마 학지훈과 생존자 이윤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인 캐릭터가 등장한 만큼 우리나라 유저들뿐 아니라 K-POP을 좋아하는 해외 유저들의 관심도 엄청났는데요. 오늘 저 대도서관과 함께 대바대 신캐릭터 심층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탑 아니야? 여기 대바대 역사상 가장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살인마와 생존자의 스토리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아이돌과 프로듀서의 관계라는 점. 사이코패스 아이돌과 프로듀서의 관계라니 이거 스토리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이돌 학지훈과 프로듀서 이윤진의 스토리 함께 들어보시죠. 지훈은 어렸을 때부터 관종기가 다분한 아이였습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칼 던지기를 이용한 쇼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지훈의 끼를 눈치챈 부모님은 곧바로 지훈을 아이돌 밴드로 데뷔시켰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윤진 또한 아이돌을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불합격을 하고 아이돌이 아닌 아이돌 프로듀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듀서 윤진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학지훈이죠. 그녀의 눈썰미는 정확했습니다. 지훈이 새 멤버가 된 노스핀 밴드는 순식간에 많은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스튜디오로 녹음을 하러 간 지훈은 비명 섞인 외침 소리를 듣게 됐는데 바로 스튜디오 화재로 인해 불에 타 죽어가는 멤버들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살려달라는 멤버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어찌된 일일까요? 지훈은 오히려 희열에 찬 표정을 보이며 그 멤버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명들이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했죠. 사건 이후 프로듀서인 윤진은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했고 지훈은 트릭스터라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솔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은밀한 일도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요. 바로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살인하기 전 그 사람들을 고문하여 그들의 비명과 흐느끼는 소리를 음악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주처럼 만들어 자신의 멜로디 뒤에 감췄죠. 이런 살인을 자행하는 동안 그의 작품 커리어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수익은 하락했고 경영진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죠. 프로듀서인 윤진은 그를 두둔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해 못하는 경영진만을 위해 비공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걸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공연 당일 그는 공연장에 아사나 질소를 뿌려 모든 경영진을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묻고 나서 한 명 한 명 잔혹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죠. 우아한 몸짓으로 그들의 울부짖음을 지휘하며 비명과 흘러내리는 내장들. 유일한 관객인 윤진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죽고 나서야 무대는 막을 내립니다. 죽음의 커튼콜. 그런 그에게 서서히 엔티티가 다가와 그를 끌어갑니다. 앵콜. 앵콜. 학지훈의 배경 스토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꽤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디서 본 적 없는 스토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영상물의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꽤나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흥미롭게 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의 신규 살인마와 생존자가 등장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캐릭터의 신규 스킬인데요. 한국인 캐릭터라 그런지 쓸만한 좋은 스킬들이 있었으면 하는 느낌인데 지금 바로 알아보죠. 살인마 학지훈의 능력 첫 번째, 덕통사고입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연예인의 어떤 면에 팍 치여서 그 연예인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덕통사고가 났다고 표현하죠. 대바대 제작진이 이런 용은 또 어디서 배워와서 스킬을 넣은 건지 일단 스킬명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스킬 효과가 좋아야 만족하겠죠? 이 스킬은 생존자를 들쳐업었을 때 그 능력이 활성화되는데요. 능력이 활성화되면 공포 범위 내에 다른 생존자들을 한 방에 파마박 때려눕힐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덕통사고. 생존자를 어깨에 들쳐업은 학지훈의 쿨함에 치여버려서 다른 생존자들이 한 방에 가버리는 컨셉인가 봅니다. 생존자가 공포 범위 밖으로 벗어나더라도 약점 노출 효과는 수십 초가 지속되며 생존자를 내려놓거나 갈고리에 걸었을 때는 60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능력은 군중통제입니다. 생존자가 창틀을 통해 도망간다? 어림없는 소리! 이 스킬만 있으면 생존자가 빠르게 넘은 창틀을 최대 14초간 막아주게 됩니다. 다만 생존자가 빠르게 넘었을 때만 막아주죠. 더군다나 주술 스킬입니다. 주술이라서 너무 슈렉이 스킬이 아니냐고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게는 세상 쓸모없는 스킬이었죠. 아, 토템 터졌어. 아, 씨, 짜증나. 이거 쓸 바에는 그냥 다 퍽인 속임수 퍽을 들고선 게임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능력은 출거수입니다. 이 말도 K-POP 팬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까지 표현한 네이밍이라니 조사 많이 했네요. 어쨌든 마지막 발전기가 수리되면 발동이 되는데 최대 26초에서 42초까지 탈출구가 봉인됩니다. 하지만 역시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나이트메어의 피해 교동 암폭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 너무 무리인데. 세 스킬 모두 기존 살인마들의 스킬과 비슷하면서도 어째 애매한 스킬들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덕통사고 스킬이 좀 쓸만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규 생존자 이윤진 스킬도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고속 승진입니다. 내 인생에도 꽃길이 펼쳐지는 걸까요? 말만 들어도 흐뭇한 승진. 고속 승진은 팀원이 갈고리에 걸리면 오히려 좋아! 라고 외치며 발전기의 수리 진척 보너스를 얻게 해줍니다. 라이벌을 하나 둘 제거하고 올라가는 식의 살벌한 승진을 뜻한 건가 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대히트입니다. 히트다 히트. 항공 유저들 판자로 살인마 때리기 참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이 스킬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판자를 사용해 살인마를 기절시키면 몇 초 동안 빠른 질주 효과를 얻게 됩니다. 티베깅 유저들이 정말 애용할 것 같은 퍽인데요. 야 이거 괜찮겠어? 어? 가뜩이나 생존마들이 득실득실한 한국 서버에서 생존마분들께서 애용하실 듯한 퍽입니다. 아 이거 짜증날 것 같은데. 세 번째 능력은 자기 보호입니다. 16m 내에 있는 다른 생존자가 타격을 받을 때마다 살인마에게 최소 6초에서 최대 10초까지 내 발자국과 핏자국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신음도 사라지게 되는 몸살이기의 절정을 보여주는 폭이죠. 이거 완전 플루데 전용 폭 아니냐 이거? 어쨌든 이은진과 학지훈의 스킬들 다른 건 몰라도 네이밍 하나는 정말 예술로 뽑았습니다. 학지훈! 학지훈! 우유비가 학지훈의 화려한 칼 던지기 묘기를 보고 저도 입덕하게 됐는데요. 던지는 모션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이거 우스워 보이는 칼 던지기 모션부터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살인마의 모습입니까? 학지훈의 칼 던지기 모션은 대바대 유저들 사이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살인마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한다니. 아니 아무리 이거 대바대에서 살인마들이 무시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인 살인마라 더 아쉬울 따름이고요. 어? 참. 게다가 생존자를 칼로 8번 정확하게 타격해야만 부상 상태로 만드는데 야 이럴 거면 8번 때릴 시간에 야구 빠따로 한 대 후려버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60발이나 이거 손에 쥐어진 것 같은데 이거 60발도 이거 모자라요. 이거 계속 도망가가지고 이거 코너 돌면 어떡할 거야 이거. 어? 그리고 칼을 던질 때 에임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지도 않아요. 이거 이거 좌우 막 이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맞지도 않아요. 내가 막 흔들면서 해가지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거 아주 어지럽다고 멀미난다고 학지훈 하지 말라고 맨날 이러는데. 아 자 어쨌든 아 죄송합니다. 원하는 곳으로 에임이 날아가지도 않고 반동까지 있는 덕분에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져서 대바대 살인마 유저에게는 똥캐로 낙인이 제대로 찍혀버렸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살인마 생각보다 근접에서는 화력이 엄청납니다. 공식적으로는 원거리 딜러인데 근접전일 때 가장 화력이 뛰어난 살인마. 이게 칼을 그냥 툭툭툭 던지면 이거 제대로예요. 야, 이렇게 잡는 거구나. 이게 멀면 안 돼. 아 코너 돌면 아 진짜 짜증.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을 했네요. 1점 게이지를 모으면 메인 이벤트라는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칼이 소모되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칼을 난사하는데 생존마 입장에선 대처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내볼 때는 별로 쓸모가 없어. 이게 잘하시는 분들이나 쓸모가 있지 이거. 자 어쨌든 학지훈의 직결 처형 모습은 정말 특이한 모션으로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자 간다! 핫! 훗! 핫! 이! 하! 응! 이야! 감사합니다. 라는 음성과 함께 칼을 난사해서 생존자를 죽여버립니다. 사인된 사진은 보너스. 학지훈의 디테일한 행동 모션과 음성은 대기실과 인게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기실에서 윙크하는 느끼함을 한껏 보여주는 팬서비스와 인게임에서 판자를 맞았을 때 혹은 생존자를 쫓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학지훈의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오케이. 이거야. 아참 학지훈의 성우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찾아봤는데 활동명이 디도라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어? 디도? 대도? 디도? 대도? 아 저도 목소리 좋은 거에선 내노라면 서러운데 역시 성우분에겐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멋지십니다. 브라보. 성우는 아주 굿이에요. 총평입니다. 학지훈을 플레이하면서 그래도 대바대가 이번 살인마를 디테일 면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만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줬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의 이런 외침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지난 4월 15일 학지훈 버프 패치로 전체적인 상향을 받게 됐습니다. 버프를 받긴 했지만 뚜벅이는 벗어나지 못한 것 같네요. 느려요 느려.
대바대 고인물분들은 오히려 어려운 살인마를 하면서 도전의식을 불태운다고 하는데요. 저도 다음번에 버프받은 학지원을 플레이해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케이팝 아이돌 컨셉의 캐릭터인데 스킨을 좀 더 멋지고 좀 무서운 스킨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스킨들은 좀 영감 무섭지도 않고요. 아 영 좀 구미가 당기지 않는 좀 그런 의상들이라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저 지갑 열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예쁘게만 내세요. 네 멋있게만. 이번 살인마와 생존자 캐릭터 우리 대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몇천 시간을 해도 무서운 게 매력인 대바대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가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자 간다. 감사합니다. 그럼 뿅.